사실은 뭐가 부족해서 안 풀리는 거냐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미적분 원에서 어떤 구간이 폐구간이면 연속 함수는 반드시 최대치 수를 갖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쉽게 풀어주고 다른 풀이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존재하도록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로그에 a에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x-4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자 크게 열려있죠. 가로가 열려있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6이 있고요.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 최소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최대 최소는 전체의 최대 최소는 전체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전체의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진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수가 최대값이 있으면 전체의 최대값이 있고 진수가 최소값이 있으면 전체가 최소값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밑이 1보다 크면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가 될 거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최대일 때 최소가 될 겁니다. 어차피 최대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소 이런 것들은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서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gx라고 하는 함수를 띄워보겠습니다. x 곱하기 x-4에다가요. 아 이런 것도 좀 보기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를요. x에다가 x-4로 묶어볼게요. 플러스 6이 되겠죠.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프를 좀 편리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전개하기 위해서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t에다가 t제곱 플러스 몇 t에다 6t에다가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t로 치환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선생님이 그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t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로 쓸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버리면요. 자, gx라는 식은 t가 뭐였어요? t가 xt는 x 곱하기 x-4였죠. 됐어요?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3을 더했으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3을 더하고 있죠, 지금. x-1, x-3이 되겠죠. 이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gx는 x-1의 제곱에다가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함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는 약간 좀 조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1하고 3에서 접하죠. 근데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여긴 1이 될 거고요. 여기 2가 된다고 할게요. 3이 된다고 할게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요.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 9, 1이니까 10 나오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래프였죠.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럼 1에서는 얼마예요? 1이죠. 위로 올라가서 3에서도 얼마 1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멋있게 그리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게 바로 4차 함수의 개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1, 3, 2일 때 뭐 1일 때 구해 보시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일 때는 1, 1, 1이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0부터 a인데 0의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여긴 2고 밑에 2가 있는 거예요. 요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0부터 어딘지 몰라요. a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일단 존재하죠. 최대 최소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쭉 갑니다. 이가 계속 가다가 최소값은 계속
끊어주면 A에서 끊어주면 존재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최대값이 계속 없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없어서. 최대값 존재하려면 아 이거와 같은 바로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요. 4가 되거든요. 이거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4, 4 집어넣어 12. 그럼 얘가 만약에 A라는 값이 4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요. 자, 4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최소값은 뭐가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왼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으면 이 값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값은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할, 이게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로그함수 최대 최소가 존재하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랬습니까? A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바로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풀어주고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35번까지 해서 A는 4보다 크다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4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